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국산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지난주 유럽을 뒤흔들었던 살충제 달걀 파동이 우리나라 식탁도 덮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어느 부분은 안심하셔도 되는지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는데 정부에서는 기준치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달걀은 폐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지금까지 조사 상황에 대해서 대국민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시작되면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이양기 부회장 그리고 SBS 보도국 기자인데요. 수의학 박사입니다. 한세연 기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SBS의 인광기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후 2시가 막 지났습니다. 김영동 농식품부 장관이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시작은 되지 않았고요. 인광기 위원, 네. 일단 추가로 더 발견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일단 어제까지 나와 있는 게 경기도 남양주하고 광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245곳에 대해서 20만 마리 이상 키우는 곳, 그곳들을 조사를 했더니 세 군데가 더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전남 나주가 포함이 됐는데 강원도 철원과 경기 양주 그리고 전남 나주에서 모두 5곳이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광희 위원. 세 군데가 더 발견했다는 소식이고요. 김영록 장관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장관입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책임을 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국내 계란 농가에서 최근 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이 검출돼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농가에서 피프로닐 검출을 확인한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를 해서 관련 대책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관련 사항을 종합관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전수조사 검사 결과 등 진행 상황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당분간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일 아침 05시까지 현재로 시간으로 볼 때 검사를 완료한 245개 농가 중에서 2개 농장에서 금지된 농약인 피프로닐이 검출이 되었고 또 2개 농장에서는 허용된 농약이지만은 비페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10만 수 미만의 중소 농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일에 중소농장을 중심으로 760개 정도의 농장을 검사를 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검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처와 지자체 중심으로 긴밀한 대응 및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계란의 안전관리 조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프로린이 검출된 농장 계란, 피프로린이 검출된 농장 계란은 바로 출하 분단을 8월 15일 날 시키고 전량 해수 폐기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잔류 허용 국제 기준 이하 0.02ppm 이하라도 국민들이 대단히 피프로린에 대해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될 농약이 사용됐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도 무조건 다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확정을 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농장의 계란도 출하 정지는 이미 8월 15일 날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안전검사 후에 안전한 계란만 출하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란계 농장이 전체 1456개소입니다만 일부 후업적인 농장 빼고 모든 이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17일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밤을 새서라도 조사를 하겠다 하는 지금 각오로 실제 밤을 새우고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25% 검사가 완료됐습니다. 25% 검사가 완료돼서 어제까지 오늘 새벽까지 검사가 완료된 이 달걀에 대해서는 금일 16일 대형마트 등의 시중 유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 평소 물량의 25% 정도는 지금 대형마트에서 유통이 되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일까지 조사 완료가 될 수 있는 게 양으로 봤을 때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소수로 보면 1013개소 정도를 금일 저녁까지 해서 검사를 다 완료해서 내일 17일은 80% 정도를 시중 유통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7일까지는 100% 전수조사를 검사를 완료를 해서 18일부터는 합격품들이 정상으로 유통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수급의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유통계란에 대해서는 종전 가격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농협과 대형마트 등에 협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중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가공품에 들어간 계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식품의약처 소관입니다만 오늘 국회 상임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시중 유통 계란은 문제된 계란은 그러니까 비프론이 검출된 농장의 계란은 추적해서 바로 해수 폐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안전한 계란만 유통시키겠다. 그래서 15일 밤에 저희 농림식품부에서 문제된 농장에 바로 현지 조사 출동을 해서 중간 유통상 네 곳을 저희들이 알아냈고 그 중간 유통상 네 곳을 식품의약처에 통보를 해줬고 식품의약처에서 여기에 따라서 추적 조사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용 계란, 문제된 계란은 당연히 폐기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계란만 사용하겠다. 가공용 예를 들면 제빵 과정에 들어간 계란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험 정도는 계란을 직접 먹은 것보다는 덜 하지만은 그래도 이 금지된 농약인 비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의 계란을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 폐기하기로 오늘 아침에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여부를 떠나서 전량 수거 폐기하도록 하겠다는 게 식품의약처의 방침이라는 것을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개괄적인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보도자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우리 국민의 제일 가장 애용하는 이 부식인 계란에 대해서 내일까지는 80%, 모레까지는 100% 안전한 계란에 대해서는 유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계획된 내일까지 다 마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지만은 정부는 지금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프로린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계란이랄지 계란 가공품은 전량 추적 관리에서 수거 폐기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학계 간 안전한 계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단 시일 내에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의 브리핑 잘 들으셨습니까? 어제까지 25% 피프로닐 검출 이후에 전 양계 농장의 25%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오늘은 80% 정도의 농장에 대해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일까지는 전수조사를 모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25% 정도의 조사를 끝냈기 때문에 오늘 현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평소에 유통되는 양의 25% 정도의 달걀은 유통이 되고 있다,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속히 조사를 끝내서 모레부터는 안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달걀은 대형마트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 파동에도 불구하고 달걀값은 올리지 않고 기존 가격 그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농협과 대형마트와 협의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살충제 성분이 국내 달걀에서도 검출됐다는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어제부터 진행 중인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농장 세 곳의 달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 성분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란계 5만 5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강원도 철원의 지현 농장에선 살충제인 피프로닐이 킬로그램당 0.056mg 검출됐습니다. 피프로닐은 인체에 미치는 독성 때문에 달걀 대상으로는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경기도 양주와 전남 나주의 농장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펜트린이 검출됐습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들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에 대해 유통과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농장의 달걀 껍데기에 새겨진 생산자 표시를 확인하는 대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만 마리 이상 키우는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41곳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은 오늘부터 정상 유통됩니다. 이들 농장에서 생산되는 달걀은 전체 달걀 공급 물량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살충제 달걀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당분간 학교 급식에 달걀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인광기 논설위원, 예. 조금 전에 김영록 장관이 발표한 거 보면 나주는 아직 조사 결과 발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나와서 그게 포함이 일단은 넘은 걸로 기준치는 넘은 걸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출이 두 약품이 검출이 된 곳은 여섯 군데예요. 그런데 전라북도 순창은 다행히도 기준치보다는 이하다. 그래서 현재는 그저께 발견된 두 곳 그리고 포함해서 오늘 또 추가된 세 곳 이렇게 해서 모두 다섯 곳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섯 곳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한 것은 허용된 살충제이긴 하지만 비페트린도 기준치가 초과된 곳이 두 군데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걀값 폭동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김영록 장관 얘기했는데 그렇죠? 정말 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AI 사태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지금 계란값이 올라있지 않습니까? 7천 원에서 한 만 원 정도 지금 소매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란값을 지금 걱정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란값이 비싸냐 싸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유해하냐 무해하냐를 갖고 굉장히 불안감이 증폭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관의 얘기대로 한다 그런다면 모레부터는 완전히 100% 원래대로 이제 출하가 되거든요. 문제가 되는 곳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다른 것보다도 특히 먹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우리 페놀 사태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항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얼마나 안전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당장 그것들을 먹어도 될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프론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살다 보면은 참 알아야 될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세영 기자. 네. 피프론이라고 하는 살충제가 정확하게 어떤 살충제고 사용해도 되는 건지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아니라 진드기, 곤충, 바퀴벌레 이런 것들을 잡는 물질이거든요. 1993년도에 처음 발견됐는데 이 효능이 좋다 보니까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죽이는 과정이 그 곤충이나 벌레의 중추신경계, 심장이나 뇌 같은 데를 직접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전을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유류는 가지고 있지 않고 곤충만 가지고 있는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동안은 사람에겐 안전하고 곤충들에게 위험하다. 그래서 널리 쓰여 오게 된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양계 농장뿐만 아니라 일반 강아지, 반려견, 반려묘 그렇습니다. 뭐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인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애견이라든지 고양이, 개 뭐 이런 여러 군데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농작물에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곤충을 잡는 농약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뭐 화학 물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어려운데 농약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인체에는 과거에는 무해하다. 뭐 기준치라고 하는 게 설정되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게 검출된 것이 문제냐. 그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도의 문제입니다. 얼마냐 쓰느냐의 문제인데 그 피프로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아직 기준이 없고요. 쓰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아예 기준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국제적인 기준만 있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기준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다는 걸 다시 말하면 검사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이 이하로만 써라라고 지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하인지 검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막 썼던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검사를 안 하니까 그냥 막 쓰기 시작했던 거고 막 쓰기 시작했던 것들이 결국 닭을 통해서 계란, 그것이 다시 달걀, 우리 사람에게 섭취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기준치라고 하는 게 한세현 기자 설명에 의하면 김영록 장관도 얘기를 했는데 국제 기준이라는 얘기군요, 저게. 그렇습니다. 저게 국제 기준인데 저게 숫자로 나오면 좀 어려운데 쉽게 아주 거칠게 말씀드리면 한 1.5배에서 한 2배 정도 초과했다. 이렇게 우리나라 양계 농장에서 이번에 검출된 그렇습니다. 것이 처음에 이제 남양주에서 검출된 양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한 1.5배 정도, 많게는 한 2배 정도 검출됐다. 그럼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식약처 발표를 보면 이제 10kg인 아이가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 된다. 다시 말해서 치명적이지는 않다라는 게 그동안 달걀 하나 먹으면은 하루 저 양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하루에 기준치, 국제 기준에서 2 이하로 먹으라는 수준의 하루에 한 개를 먹으면 이 정도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명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지금 식약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이지는 않다. 그러면 한세영 기자, 비프로니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네. 인체에 어떤 해를 끼치게 되는 건가요? 뭐 구토, 현기증 이런 얘기는 얼핏 들었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사람에게 쓰이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예. 2010년도에 미국에서 이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성분에 노출된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보면 한 90% 정도가 이제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이 두통, 현기증, 이제 감각이 이상해지고 신경 증상,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피곤해지고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고 이런 좀 경미한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요. 이 결과는 사실상 단기간의 문제인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만성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모른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단기간에 한 2주, 3주 결과를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게 2년, 3년, 4년, 10년, 20년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피프로닐은 살충제 사용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페트린은 분명히 허용이 됐다. 근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아까 김현웅 장관 설명에 의하면 비페트린도 기준치를 초과한 농장이 두 군데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비페트린도 피프로닐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살충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비페트린 같은 경우는 기준치를 정해둔 거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이 이하로는 써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비페트린을 계속 쓰다 보면 이 곤충들도 내성이 생깁니다. 이걸 한 번, 두 번 맞고 견디다 보면 약이 안 듣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열 번, 스무 번 맞아도 살아남으니까 계속 더 강한 약을 쓰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1을 줬다가 2를 줬다가 3을 줬다가 그래도 안 죽으면 10을 주고 20을 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아예 종을 바꿔서 더 강력한 피프로닐 같은 이런 약을 이제 구해서 이제 허가가 안 된 약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허가 안 된 약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그 이번에 처음 발견된 이 피프로닐 같은 경우는 기존에 파는 시중에서 파는 제품이 아니라 제약회사 혹은 뭐 동물약품 혹은 수의사 이런 특수 관계자들이 직접 임의로 제조했을 수도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강력한 성분을 원하기 위해서 계속 개량을 하는 거죠. 물론 그만큼 사람들은 더 위험해지는 거고요. 살충제 제조회사에서 이미 만들어진 기성약품 말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충제를 파는 분들이 그 기성약품들을 뭐 임의로 혼합을 한다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 강력한 효과를 내도록 한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 이한기 부회장님 오늘 사실 모신 이유가 이번 피프로닐 검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미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4월에 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다. 우리가 네.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성분이 이미 나왔었다. 네. 근데 정확하게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난 4월에 밝히신 내용이? 사실은 이렇게 불거진 것들이 작년 연말쯤 해가지고 일부 미디어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 진드기 살충제 문제가. 그래서 소비자연맹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마침, 이 닭진드기가 이게 심각하게 좀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소비자연맹의 식품 그 안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몇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실제적으로 보조 사료에서도 살충제가 검출이 되는지를 한번 봤고요. 또 하나는 농가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대로 닭에다 직접 살충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는 시중에 유통되는 이제 달걀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단계로 조사를 해보셨죠? 네. 여러 가지를 했더니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보조사료에서도 검출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의대로 이제 그 농가에서 사용하는 방법대로 닭에다 살충을 했을 때도 5일에서 15일 정도까지도 계속해서 닭에서 이렇게 그 실제적인 피프로닐하고 비페트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살충제 성분이 검출이 됐고요. 또 저희가 51개를 수거를 했습니다. 50개 중에서 하나는 미국산이 그때 우리가 AI 때문에 달걀이 부족해서 수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산도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역시 두 개에서 예, 저희가 원한 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피프로닐하고 예, 저 지금 말씀드린 비페트린이 예,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정부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아 이거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 어떻게든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첫집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예. 보면은 생산 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에 관련된 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연맹에서 지적을 했을 때 일단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에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한 현장 조사가 안 되어져 있으니 이런 조사도 하고 농가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거는 내가 구입한 달걀 이거 먹어도 되는지 얼만큼 먹어도 되는지 사실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사실 그게 가장 궁금하죠. 예, 그러면 식약처에서는 사실 위해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냥 뭐 10살짜리 어리니까 뭐 얼만큼 먹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를 정확하게 얼만큼 먹으면 안전하다 그리고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어떤 위해가 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소비자연맹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극적인 대응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사태가 번지게 된 것입니다. 예, 지난 4월에 경고를 이미 했는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나름대로는 이제 저희가 그때 제시를 한 것이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 이게 불법 농약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시 다 성분은 이제 농약 성분을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동시 다성분 분석으로 하게 되면 불법 농약도 거기서 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시켜서 이것을 검사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검사를 해라는 걸 저희가 주지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하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실시한 농가가 숫자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네.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피프로닌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법 살충제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승 기자, 그 이거는 이한규 회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쓸 수 없는 항생제. 아, 그러면 쓸 수 없는 것들을 썼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지적을 한 것이 이거를 차라리 관리할 수 있는 품목으로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라는 것도 소비자연맹에서 예,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한세연 기자. 네. 살충제 피프로닐, 뭐, 비페트린은 일단 허용된 살충제라고 하니까. 네. 비페트린 얘기는 조금 잠시 미뤄두고요. 피프로닐을 보통 농가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료에다가 포함시켜서 먹게 합니까? 아니면 닭에다가 직접 뿌립니까? 아니면은 닭, 양계 농장 대상을 전체로 이렇게 뿌립니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분은 진드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진드기는 외부에 있습니다. 몸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 뿌려줘야 됩니다. 쉽게 해서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피부에 붙어 있는 걸 죽여야 되기 때문에 뿌리는 겁니다. 여기저기 뿌리게 되는데 대부분 뿌리는 게 농가에서 이제 뭐 사료를 두는 데라든지 이런 창고라든지 이런 데 이제 뿌린다고 하는데 문제가 닭을 키우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몇천 마리에서 만 수 이렇게 키우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숫자를 키우다 보니까 6만, 10만 뭐 이렇게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이 기본 단위가 만 수 단위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이걸 다 빼내고 깨끗하게 한 뒤에 뿌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뿌리는 거죠. 그냥 뿌리다 보면 사료에도 들어가고 닭에 묻기도 하고 그게 다시 닭이 먹게 되고 그것이 계란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달걀의 어떤 부분에 지난번에 검출됐을 때 말이죠. 달걀 껍질이 아니고 안에 있는 흰자, 노른자 이 부위에서 검출이 되는 겁니까? 다 됩니다. 우선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예. 하면은 예, 저희 위원께서 이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농가에서는 그 불법 그 유통된 농약을 구입해 가지고 사료에 섞어서 예. 먹이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 사료에 섞어서 먹이기도 예, 하고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예 닭이 있는 데에다 대고 살충제를 뿌리는 그런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 보니까는 닭의 깃털이 젖을 정도로 뻑 네. 젖을 정도로 뿌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가 이게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훨씬 닭진드기가 왕성하게 생활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진드기 자체가 살아있는 자체에 이렇게 뿌리게 되면 그게 죽게 되지만 유충이 있거든. 알 상태로 있습니다. 알 상태로 오래 있으니까 이 알 상태에서는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게 바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량의 살충제를 살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피프로닐이라고 하는 살충제는 사용돼서는 안 되는 살충제였는데 이번에 우리 양계 농장에서 다량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네. 그리고 그 피프로닐 성분이 있는 살충제를 몸에 맞거나 뭐 사료에 섞여진 그 사료를 먹거나 한 닭이 그 피프로닐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달걀을 낳았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거에 다 나옵니다. 개분에서도 나오죠.
실제적으로 닭 표면을 통해서 이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닭고기에서도 검출이 되죠. 그리고 그 안을 통과한 달걀에까지 이행이 돼서 전부 다가 검출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양계 농장들 사실은 이번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발견이 됐고 검출이 됐다는 이 소식 많은 소비자 여러분들도 놀라셨겠습니다만 사실은 양계 농장주분들도 충격이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달걀을 출하하지 못하게 되면은 상당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양계협회 분들은 과연 이번 파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대한양계협회 이용재 회장과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추측한대는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반 개인 몇몇 분의 이런 좀 부주의하고 생각 없이 한 일에 대해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닭을 키우면서 조금 더 이제 위생적인 방법, 뭐 청소를 잘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농약을 전혀 안 쓰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들은 업계에서 설마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 좀 일종의 자만을 하고 있었죠. 일종의 자만을 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관리를 해왔다. 그런 말씀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평소 양계 농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닭의 질병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보통 알을 낳는 닭들의 질병 관리는 항생제보다는 백신이라고 있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기적으로 백신 접종을 한다든지 그래서 질병을 막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면역 증강제라든지 항생제 대체제 그런 거를 써가지고 질병을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양계협회에서는 어쨌든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이런 살충제를 쓰지 않는 양계 농장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세영 기자. 네. 저 말을 양계협회 회장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일부 농장에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국민을 속인 일이고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일이고 국민 건강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만난 전문가들은 저희들은 이제 우리들은 국민들 충격적이라고 반응을 하지만 그분들은 아 드디어 올 게 왔다. 올 게 왔다. 걱정하던 게 드디어 터졌다. 왜냐하면 지난해 그리고 올해 특히 무덥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회장님 말씀처럼 이 많이 번졌거든요. 이 진드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난해 올해 특히 많이 살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관계자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될 거다. 근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문제가 됐고 뒤늦게 우리도 아 이거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빨리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뒤늦게 검사를 해보니까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진드기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농가에서 암암리에 쓰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을 때 유럽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우리 정부나 국내 양계 농장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전에 모니터링, 얼마나 잘 관찰을 하느냐. 두 번째는 사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두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유럽은 사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어떻게 걸리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빨리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반면 전혀 그런 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늦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검출이 됐을 때 아 이게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관계자들,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대충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뒤늦게 검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예, 뒤늦게 검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당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달걀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살충제 성분 쓰는 양계 농장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실 우리가 그걸 쓰리라고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치조차도 없고 그 약품 자체에 대해서 우리 당국에서는 그렇게 눈여겨보지를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양계 농장에서는 이게 어제 오늘 썼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이미 다른 약품, 정부가 권장하는 약품을 썼는데 너무 잘 안 듣는 거예요. 진드기가 계속해서 살고 있고. 그랬더니 누군가가 아, 이 약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걸 써라고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약이 이미 양계 농가에서는 상당수가 많이 만연이 돼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무려 친환경 인증까지 다 내준 그런 양계 농가에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들을 파악도 못했다는 거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10일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달걀은 유럽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이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 우리나라가 AI 때문에 외국에서 달걀 많이 수입하고 이랬을 때 뭐 남미에서도 달걀이 많이 오고 뭐 동남아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유럽에서 달걀 온 건 혹시 확인 스페인에서 됐습니까? 저희가 그 수입을 했지 않습니까? 스페인에서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어느 정도로 실제적으로 검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안전하다라고 하고 있어서 저희는 뭐 그 정도밖에 정보를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정부의 대응이 소비자연맹에서 보기에는 적어도 이 살충제 성분이 달걀에서 검출됐다. 시간적 여유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지난 4월에 경고를 하셨고 지금이 8월이고 지난 넉 달 동안 정부가 특별히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저희가 그래서 한번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토론회 때 저희가 주지를 시켰던 일이 그때 당시 이것이 불법 그 살충제였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 방법이 없었으니 그러면 소비자 단체하고 식약처하고 한번 공동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소비자뿐만 아니라 농가한테도 정보를 주어서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는 뭐 축산물 식품명예 감시원을 데리고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 뭐 소비자 단체에서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답변을 저희가 들었고요. 그리고 5월 말까지 해가지고 그동안에 검사한 결과를 주르게 했지만 정확한 어떤 결과는 저희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은 이번 파동이 마무리된 다음에 지적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 어느 정도나 되고 그래서 시중에 이미 유통됐다고 한다면 빨리 회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확인된 달걀만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부분을 유념하시고 주의하셔야 될지 이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이번 달걀 파동 어느 맥락을 갖고 진행돼 왔는지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실 달걀은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브리핑에서 얘기했듯이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식품입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오늘 아침에 달걀 후라이 두 개 해먹고 왔는데요. 이 살충제 파동에도 불구하고 달걀을 먹을 수밖에 없다. 뭐 특별하게 몸에 직접적인 해가 없다고 한다면 일단 먹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안전관리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시중에 유통된 닭 특히 남양주라 이런 데서 발견된 닭에 0,8이라고 써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달걀이요. 숫자가 도대체 네. 뭘 의미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달걀을 사 먹으면은 거기에 무슨 숫자가 이렇게 찍혀있는 걸 보고 무심코 그냥 자기들끼리 아는 숫자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보니까 0,8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지역이 어디냐 이거를 먼저 알리는 겁니다. 지역? 예, 그러니까 시도가 어디냐. 광역단체를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거. 지금 나오는 대로 서울, 그러니까 특별시부터 순서대로 해서 광역시의 순서로 가고 그 광역시가 다 끝나고 도 단위로 넘어가는 경기도가 0,8입니다. 그다음에 강원도가 0,9 순으로 해서 세종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지역이고요. 그다음이 어느 농장에서 만들었느냐. 그래서 생산자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이 개군 번호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쉽게 이제 가장 유념을 해야 될 것이 어느 농장에서 나왔느냐. 예를 들어서 어제 문제가 됐던 남양주에서 나온 마리 농장 여기는 08 마리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마리 농장에서 나온 건 08 마리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 우리농장에서 나온 거는 08LSH, 그리고 오늘 추가로 된 강원도 철원 지연농장에서 나온 건 09지연이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양주 신선2농장이라고 돼 있는 것은 08신선2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혹시 지금 집에 사놓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제가 지금 불렀던 08말이라든가 08SH라든가 이런 숫자가 있는 것이라면 먹지 마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일단은 안전하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전부 안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25%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그대로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놔두고 혹시 뭐 마트에 가서 그 달걀을 산 마트에 가서 환불 조치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당연히 소비자들한테는 환불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 피해를 그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게 해서는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거가 빨리 먼저 좀 더 나오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더 급선무다. 뭐 당연한 말씀이시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뉴스가 어제 저녁 메인 뉴스부터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아침 조간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뉴스 화면에 나오는 장면을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양계 농장에서 닭을 정말 저렇게 키우는구나. 정말 빽빽하게 말이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해갖고 닭을 키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건강한 달걀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친환경 달걀, 마트에 가서 달걀 사다 보면 늘 고민이 되잖아요. 이게 조금 더 비싼데 그래도 이거는 뭐 무항생제 친환경 방사해서 키웠다고 하니 이게 더 좋겠지? 그럼 조금 더 돈을 주고 이걸 사자. 그런데 친환경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됐다.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이런 환경에서 과연 건강한 닭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걸 보려면 먼저 이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이제 반려동물이 있고요. 우리가 닭, 소, 돼지 이런 것들을 산업동물이라고 하거든요. 산업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경제학적인 관점이 들어가는 거죠. 돈을 가장 적게 넣고 가장 많이 수익을 창출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닭도 이렇게 밀집해서 키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료를 적게 주고 그렇지만 건강하고 또 좁은 공간에서 달걀은 많이 나야 되고 이렇게 추구를 하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많은 닭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지 않아지는 거고 문제는 이 양적 변화는 질적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찾는 소비자의 기회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닭들의 이제 건강 문제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 친환경 이제 환경에서 키웠다, 환경적으로 키웠다 이런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살충제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친환경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비반추가족, 가축, 다시 말해서 닭이나 돼지 같은 경우는 유기사료, 그러니까 화학비료나 이런 농약을 쓰지 않은 사료를 80% 이상 먹여야 되고 그리고 사료에 건강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거는 농림부나 국제식품규격 코덱스라고 하죠. 여기 허용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항생제나 성장촉진제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게 기준입니다. 항생제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닭들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밀집해서 키우다 보니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달걀을 많이 놓기 위해서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 보니까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플 때를 대비해서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미리 먹입니다. 사료 반, 항생제 반. 그러니까 건강한 닭도 항생제를 한 절반 정도 먹게 되는 거죠. 그 항생제는 결국 달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먹게 되는 거거든요. 성장 촉진제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빨리 키워야 되니까 이걸 결국 사람이 먹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규제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쓰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근데 문제는 이렇게 쓰지 않았을 때는 다른 환경들이 건강에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농약 같은 것들을 강한 농약들을 쓰게 되거든요. 농약은 이런 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농약에서는 이제 우리 모니터링 대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승 기자 설명 듣다 보니까는 친환경 달걀 오히려 친환경 달걀이라고 하는 제품들, 달걀을 만들어내는 양계 농장에서 살충제를 더 많이 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거든요. 항생제를 먹여서는 안 되니까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지 않으면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환경도 넓게 해줘야 되고 빛도 더 적절하게 조절해줘야 되고 그런데 아프단 말이죠.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항생제는 못 쓰고 대신에 다른 쓸 수 있는 농약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진드기를 피해서, 진드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친환경 닭들이, 친환경적인 공간에서 키운 닭들이 농약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양계 농장에서는 지금 한세영 기자가 지적한 부분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직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양계 농장 측에서는 지금 한세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친환경 달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히려 그 친환경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쓸 수 없잖아요. 무항생제이기 때문에 질병에 더 취약한 닭을 위해서 살충제 썼던 부분들이 아닙니다. 계란에서는 그런 얘기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란은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항생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사육에도 원래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식품으로 이게 바로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항생제라든지 그런 약품이 절대로 잔류돼서는 안 됩니다. 일반 계란도. 친환경 계란 농가가 아니더라도 항생제는 무조건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알에, 그러니까 알 낳는 동안 항생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한기 부회장님 모시기에 친환경 달걀 이 인증제도는 별 문제 없을까요? 좀 개선을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지금 이 친환경 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사육 환경부터 사실 검토가 들어갑니다. 사육 환경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할 수 없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약을 투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휴약 기간을 잘 준수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서 친환경 인증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농약이라고 하는 즉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살충제라는 성분이 여기서 배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을 줬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살충제 성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또 친환경 인증이라는 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해주 주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인증 업체를 지정하면은 그러니까 민간 업체예요. 민간 업체가 또 다시 그 위탁을 정부의 위탁 위임을 받아서 이제 업체를 지정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증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수료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서울 송파에 있는 한 인증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예. 8만 마리 정도 되는 그 양계 농가, 농가에다가 인증을 해줬는데 보니까 이 업체, 인증 업체마저도 2015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가 정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증 업체 자체가 부실한데 인증을 해주는 곳이 정당하리라고는 우리가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보니까 한 해 동안 이 친환경 인증과 관련해서 2,700여 건이 무려 이렇게 2,700여 건이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친환경 인증 자체에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이번 파동이 불거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라. 국민들 안전하게 안심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총리가 범정부적으로 종합관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수조사 결과를 소상하게 알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낙연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받아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소상하게 현재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세영 기자. 네. 유럽에서는 이 파동이 불거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유럽은 발생하자마자 이 양계 농장들을 다 폐쇄하고 이제 달걀을 리콜 조치하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뭐 샌드위치라든지 와플이라든지 달걀이 들어가는 음식들까지 다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모니터를 점검을 꼼꼼히 하는 거죠. 과연 이것이 들어갈 거니 안 들어갈 거니 꼼꼼히 보고 들어갔을 때는 더 강력하게 집단적으로 집중을 해서 해줘야 소비자들이 안심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정부가 저렇게 나서주니까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자 불안감을 없애왔는데 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기준에 없다 보니까 아예 검사도 안 됐던 거고 이후에도 앞서 시민단체에서 제기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제대로 모니터링을 안 했던 거거든요. 검사를 안 했던 겁니다. 작년부터 지난해 올해 이런 문제들이 많다는 게 현장에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었던 거고요. 뒤늦게 유럽에서 발견이 되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터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뒤늦게 올라탄 거거든요. 좀 늦었지만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사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줘야지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다. 아, 정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으면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안심을 심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한규 부회장님, 여기서 우리 소비자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불안해만 하고 있어서는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그 유럽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그 정부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 배워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첫째는 유럽에서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 소비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준다는 것.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정말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먹으면 인체에 해로운지 유해성 평가를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곧바로 공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부족해요. 예. 그래서 소비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지금 갖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셔서 달걀에 표시된 것을 보고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아직 지금 뭐 내일 모레까지? 내일까지요? 내일까지 뭐 100%가 아니고 아까 장관님 말씀하실 때 얼핏 80이고 모레까지 해가지고 뭐 100%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사를 내일까지는 100% 마무리하니까 모레부터는 유통을 다 시킬 수 있다. 예, 확인된 그러니까, 달걀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검출되는 양이 또 오늘 다섯 곳 하듯이 또 몇 곳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불안해하길 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현재 나온 것이라도 빨리 위해성 평가를 어떻게라도 실시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소비자들은 아직은 정부에서 정확한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달걀을 좀 두어도 냉장고 안에 좀 보관해 두어도 금방 이렇게 이제 뭐 변질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니까 조금 더 두고 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달걀 많이 사용하는 제과업체나 제빵업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쪽 부분도 사실은 좀 문제인데 그 빵이나 이런 것도 지금 사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일까요? 어떨까요? 지금 당장 불안해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아직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인체 유해성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면서 정부 발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달걀 먹어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부회장님께서 한번. 예, 달걀 먹어도 되겠죠? 저 오늘 두 개 먹고 왔는데. 아,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검출되는 네, 네, 예. 그래서 좀 정확한 정보를 받고 예.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앞으로 기후가 점점 더 우리가 뜨거워지는 예, 온난화 기후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면 그만큼 해충이 더 창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피표놀이가 아니라 또 다른 내성에 강한 어떤 그런 그 살충제 성분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저는 정부에게 식약처 농림부 서로 지금 이연화가 돼갖고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해물질 관리는 또 환경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부처가 이참에 아주 모여서 유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밀집사육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농가에서 생산 단계에서 위생 관리에 관련된 그런 매뉴얼도 없고 그것도 제대로 잘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정부가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영농 농식품부 장관의 대국민 브리핑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리핑 내용 잘 들으시면서 이제 안심하고 언제쯤부터 달걀을 먹어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모레부터는 가능할 것 같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지난 8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농가에서 피프로닐 검출을 확인한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란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의 계란은 바로 출하 분단을 8월 15일 날 시키고 전량 해수 폐기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농장의 계란도 출하 정지는 이미 8월 15일 날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안전검사 후에 검사 후에 안전한 계란만 출하를 하도록 지금 하고 빼고 모든 이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17일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기대했습니다. 25% 검사가 완료돼서 어제까지 오늘 새벽까지 검사가 완료된 이 달걀에 대해서는 금일 16일 대형마트 등의 시중 유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 평소 물량의 25% 정도는 지금 대형마트에서 유통이 되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일까지 조사 완료가 될 수 있는 게 양으로 봤을 때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소수로 보면 1013개소 정도를 금일 저녁까지 해서 검사를 다 완료해서 내일 17일은 80% 정도를 시중 유통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7일까지는 100% 전수조사를 검사를 완료를 해서 18일부터는 합격품들이 정상으로 유통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의 대국민 브리핑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내일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달걀에서 검출됐다. 이 파동에 대해서 여러분께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쯤 정부에서 어떤 발표 내놓을지 매일 오전 10시, 매일 오후 4시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니까 정부의 발표를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달걀을 언제 안심하고 사 먹어도 될지 그 부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